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김기철입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의 구성과 공부법, 그 다음에 복습법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이 강좌 이름이 독해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강좌인데, 제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버전에 좀 아쉬웠던 점을 좀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고 이제 추천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째, 추천 대상 학생이요. 2등급이나 4등급 지금 학생이고요. 단, 자기가 5등급 정도 된다고 한다면 문장 해석의 원리를 완강한 학생이라면 5등급 학생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저랑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문장 해석의 원리를 완강한 5등급 학생은 가능한데, 자, 제 강좌를 듣지 않고 문제 접근의 원리부터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2, 4등급, 4등급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과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3개년 기출 문제예요. 어쩌다가 4년 전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3개년 기출이고요. 특히나 2019학년도 6월, 9월 수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문의 이해라고 쓴게 뭐냐면, 이제 문제 접근과 지문의 이해인데, 좀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시해 드렸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말 그대로 문장 문장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꼭 있습니다. 어떤 말을 꼭 하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던가, 선생님, 제가 문장은 또 해석이 되는데요. 도대체 뭘 필자가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던가, 선생님, 제가 이제 거꾸로 해요. 대충은 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지가 두개 남았는데, 둘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문장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문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 거와 문장을 해석하는 건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해석력이라고 하죠. 문장 해석하는 건 해석력이고요. 글을 이해하는 건 독해력이에요. 자, 이 수업은 지문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독해의 원리 작년 버전과 제가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의 독해의 원리는 오로지 글을 이해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해석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제 문장 해석의 원리 배우고 나서 해석도 체화하는 연습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해서 어려운 문장과 고난도 문장은 좀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유형별로 출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해 봤으면 알수 있는데요. 만약에 수능이 오로지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만 냈다고 한다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을 하면 답을 찾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18번부터 45번까지 싸그리 고난도의 일치 불일치 아니면 뭐 주제 제목으로 쫙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주제 제목이고요, 어떤 문제는 빈칸이고요, 어떤 건 순서고 어떤 건 삽입이고, 유형을 왜 바꿨냐면, 문제마다, 자, 문제 출제하신 분이 자낸 의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출제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의도에 따라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지문을 이해하는 거고요. 둘째,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계속 말했던 건데, 문제 풀이할 때,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제가 감히 아마추어 학생이라고 할게요. 아마추어 학생들은요, 쉽게 말하면 첫 줄에 첫 문장 첫 줄부터 읽으면 이거 진짜 아마추어입니다. 문제 풀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쯤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 이런 걸 수업할 거예요. 구조부터 보는 거. 저 읽다 보니까 밑에 4분의 1 정도에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이 글은 첫줄 읽기도 전에 필자의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그는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더럽다. 한번 다시. 그는 자, 뭐 잘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더럽다 하면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성격이 안 좋아요지. 그럼 속된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왜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고 꼼꼼하게 해석이 안 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거 할 겨를 알려준 장치예요. 대놓고 그래서 그런 까닭에가 나왔으면 뭘까? 얘가 주제문입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문제를 접근하고 구조를 이해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연결어 찾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글 같은 경우에 주제 제목이라면 정말 요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무조건 나와요. 이게 만약에 빈칸이라고 해도, 만약에 빈칸이 첫 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첫 줄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주제문은 자리인지 안다고 칠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입니다 하고 뒤에 나왔으면 요 내용 다시 쓰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주로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기 훈련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생들이 흔히 듣는 말이죠.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의 근거 좀 찾고 문제 풀어라. 소설 쓰지 말아라. 상상하지 말아라. 뭐 주관성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야 근거 갖고 찾으라고 말은 하시는데 문제가 딱 하나 뭔지 알아? 근거 찾는 법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생들도 압니다. 아, 감으로 문제 풀면 안 되고 근거를 갖고 풀어야 되는 건 아는데, 근데 문제가 딱 하나인 거야. 근거 찾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우리 수업은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방법,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찾는 방법을 수업합니다. 이걸 체화하면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작년 수강생 중에 이제 이민우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월 학평에 3등급이었어요. 이 학생이 그때는 이름이 독해 원리였고 그걸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 학생이 배우자마자 딱 6평에 1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아는 것과 해석력과 별개로 유형별로 구조 파악하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훈련만 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근거 찾기 더하기 주제문 찾기 훈련.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EBS는 공부하실 거 아니야. 근데 EBS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야 이게 주제문이야 라고 밑줄 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자기 스스로 아 이게 주제문일 수밖에 없는 연습이 된다면 내신 대비가 될 뿐만 아니라 6월 9월 수능의 비연계 문제 풀 때에도 도움이 돼요. 물론 이 강좌는 EBS 강좌는 아니지만 주제문 찾는 연습은 연계나 비연계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지문 이해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 문장 해석만 된다고 글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읽고 나서 이게 뭔 말이야?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하기, 그 다음에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찾았으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을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자 수업이 전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1, 2, 3강이에요. 1, 2, 3강은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하기라고 하죠. 1강에선 유형별 풀이법, 그러니까 유형별로 출제 의도와 근거 찾는 방법과 풀이법 이론 설명을 하고 실제로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2강에서는 정답률 60% 이상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60% 이상 문제를 1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찾습니다. 3강에서는, 자, 3강은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60% 이하 문제를 1강, 2강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 지워서 답을 남길 거예요. 보통 정답률 60% 이하 문제들의 공통점이 60% 위의 문제보다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야. 해석 어려우면 답을 못 찾을 거라는 걱정을 너무 하지 마세요. 근거 부분은 만약에 해석이 되었다면, 내가 전체는 완벽히 해석이 안 됐지만 근거가 이거 이제 연습을 충분히 했어. 근거 부분을 제대로 해석했으면 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60% 이하 문제에 적용하고 체화는 연습합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가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그를 이해하고 주제를 찾고 더 중요한 건 근거 찾는 방법을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거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내용 이제 볼게요. 자,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3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혹 4년 전 문제가 나오긴 해요. 문제가 최근 3년 동안에 너무 쉬운 것만 나온 유형 같은 경우에 4년 전 문제도 넣긴 했는데 1강, 2강은 주장, 요지, 주제, 제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고2와 고3이 달라요. 지금 N수생들은 알죠? 고2 때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하면 되게 쉬운 줄 알아요.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문제를 풀어보시면 합니다. 각 문제에서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네 문제거든요. 네 문제 중에 적으면 하나, 많으면 두 개가 정답률이 50% 이하입니다. 자, 고3용은 난이도가 되게 세요. 그런데 학생들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문제 풀 때요.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 찾는 연습이 되면 확실하게 오답 지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글이 튕긴다는 말이 없어져요. 선생님 제가 해석은 되는데 이게 뭔 말이죠? 그런 거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4, 5강은 빈칸, 7강은 요약문, 8강 무관문, 9강 어휘인데요. 얘는 한 강씩밖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가 주제문 찾는 방식을 설명할 겁니다. 참고로 요약문, 무관문, 어휘도 똑같아요. 출제 의도가 똑같은 게 글 하나에는 소재도 하나, 주제도 하나예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나면 답인 거거든. 요약문, 이거 주제문 찾는 주장, 요지, 주제, 제목과 거의 같은 패턴이고요. 무관문,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나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휘, 밑줄 어휘나 고르시오 어휘가 나오든지 간에 주제나 소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 8, 9강은 1강부터 3강 내용과 풀이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강씩 넣고요. 자, 순서 삽입도 푸는 방식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강씩 두 강씩이에요. 순서와 삽입이. 그 다음에 14, 15강은 이거 지울게요.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입니다.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 게 작년 버전의 독해 원리에서는 사실 대입학, 빈칸, 요약문, 무관문, 삽입 순서만 했거든요. 자, 이번 교재는 어휘와 장문 독해까지 들어갔다. 자, 내용도 일단 많아졌고요. 그래서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 복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인강 왜 들으세요? 자, 너무 생뚱맞아요? 간단하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습하지 않습니다. 먼저 풀어갖고 오지 마세요. 왜냐면 유형별로 풀이법을 모른 상태에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유형별로 근거 찾는 방법 모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그냥 자기 옛날 방식대로 그냥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해석이 좀 어려워지면 어차피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예습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복습입니다. 예습하지 않고 각 강을 수강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각 강을 이렇게 수강합니다. 아까 바로 앞에 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가능하면 하루에 1강, 다음날 2강, 그 다음날 3강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2, 3강은 가능하면 하루에 들으세요. 그리고 한 3, 4일 용 안 하셔도 됩니다. 4, 5강을 가능하면 한 번에 들으세요. 그 다음에 각각 7강, 그래 오늘 그냥 1시간만 하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오늘이 뭐 수요일이라고 할게. 목요일은 8강 하지 뭐. 금요일은 9강 하나씩 하면 돼.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 가능하면 10강, 11강은 한 번에 수강하세요. 12강, 13강을 가능하면 한 번에 수강합니다. 그 다음 14, 15강을 가능하면 한 번에 수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은 가능하면 한 번에 수강하는 게 체화하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각 강의라고 쓰긴 했지만 가능하다면 예습은 진짜 하지 마세요. 각 강의라고 썼지만 각 파트별로 한 번에 수강을 합니다. 그 다음 수강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홀수 페이지에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어휘가 있고요. 넘기면 짝수 페이지에 제가
답의 근거 부분을 표시해놨어요. 이게 근거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요, 각 유형별로 짝수 페이지를 보면 근거 부분이 왜 근거인지를 설명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근거다가 밑줄이 아니라 왜 근거인지를 써놨어요. 그럼 복습을 할 때 아 이게 근거일 수밖에 없구나, 예시를 괜히 쓴 게 아니겠구나, 그럼 예시 앞 문장 밑줄이어야지, 이런 걸 보시란 얘기야. 그 다음 이거 확인하고요, 짝수 페이지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 이제 홀수 페이지 문제 부분에 필기를 했을 거 아니야. 필기한 걸 자기가 다시 보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익히는 거죠.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을 읽어야 해석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수 페이지에 해석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홀수 페이지는 진도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수업하는 건 똑같이 필기 다 하세요. 홀수 페이지에.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짝수 페이지에는 답에 근거되는 이유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해석 공부도 하시고 답의 근거가 이걸 수밖에 없구나라를 체화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 답 수강하셨으면 나중에 EBS를 공부하도록, 여러분들 연계나 비연계나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야, 예를 들면 EBS는 퀄리티가 떨어져, 6월 9월 수능 아니면 풀지 마 라는 말을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연계나 비연계나 풀이 방법은 똑같아야 돼요. 완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좌를 들었으면 EBS 연계를 공부하던 나중에 비연계를 공부하던 각 유형별로 풀이 방식, 문제 풀이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접근의 원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올린 강좌 중에 하나예요. 이거하고 나중에 오답 제거의 원리가 학생들 점수를 가장 많이 올려주는 강좌인데, 여러분들 접근을 할 때 아 이게 해석만의 문제가 아닌 거구나, 자 나는 문제 접근하고 문제 풀이 방식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완강을 하시고요, 완강하시고 나면 내가 약속 드릴게요, 문제 푸는 게 답의 근거 보이는 게 완전 다를 겁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